왔다 왔어. 얼마나 좋을까? 어, 안녕. 나 의동 오빠일 줄 알았는데? 아, 의동일 줄 알았어? 어. 안녕. 자연스럽다. 애들이 말한 게 맞았어. 왜지? 어? 아, 그것 때문에 그런가? 응, 엽서 보고. 아, 진짜 의외다. 완전 의외다. 오늘 되게 머리 다르다, 뭔가. 오늘? 뭐 약간 멋져 그렇지. 이쁜데?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도자기 만드는 거 내가 예약해놨거든? 어떨 것 같아? 나 머릿속으로는 사실 막 사랑과 영혼인가?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? 아, 그거 너무 일로 와봐.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지. 재밌을 것 같아. 교환하고 하면은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근데 공방이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아서. 아, 그 자동차 극장이랑? 아, 자동차 극장은 좀 멀긴 해.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컨디션 봐가지고. 좋아요, 가자. 내가 말해줘야 될 게 있는데. 자동차 극장에 시간이 두 개가 있다? 하나는 7시고 하나는 밤 12시야. 내가 걱정했던 거는 네가 너무 피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. 둘 다 상관없어. 상관없어? 그러면 이따가 봐보자. 오늘 1박 2일로 노는 거지. 내가 나와서 솔직히 어때? 얼마나 솔직해야 되지, 이거? 난 너무 솔직하게 말할지 몰라. 상처 절대 안 받을게, 뭔가. 아, 진짜? 나는 원래는 일출을 뽑으려고 했어. 그거 일출이 오빠가 그린 건 줄 알았거든. 아, 내가? 일출을? 가위바위보에 진 것뿐인데 운명이 날 이리로 이끌었었어. 운명이야, 운명. 잘 된 거네, 그래도. 그래서? 나여서. 나는 네가 되게 활동적인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아가지고. 도자기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걱정했었어. 아, 그래? 원래 어떤 성격을 좋아해? 나는 밝은 사람. 난 밝아. 난. 눈빛 그림으로 건너서. 아, 지하에 있나? 적도 있어. 서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? 아, 그래? 제가 먼저 해줄게. 형이냐 이게. 야, 마지막에. 할머니도 믿어. 마지막에 뽑았는데 천인우고. 저기 그림을 다 자기가 만든 거야. 천인우의 상상 속에는 이 안에 박지현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, 원래. 그렇죠. 꼽으면 돼? 응. 응? 작지 좀. 아, 내가 늘려서 꼽아줄게. 아, 상대 507이나 봐요. 방수 밴드 사왔었는데 까먹고 붙였거든. 아, 진짜? 손 다친 거. 방수 밴드. 거기 다쳤구나. 그거 띄고 이거 붙여. 약. 아, 약? 고마워. 오늘 오빠 나올지 모르고 밤에 줄라 했거든? 근데 오빠가 나왔지 뭐야? 언제 샀어 이거? 어제 샀는데 어제 까먹고 못 줬어. 근데 어제 낮에 다니다. 어제 낮에? 야, 저렇게. 너는 향수 되게 잘하는 것 같다. 근데 막 남이 뭔 향수를 뿌렸으면 좋겠다보다는 뭐 뭔가 내가 좀 그런 거를 풍기고 싶어. 비록 오늘 다 날아가서 망했는데. 귀엽다. 다 날아갔을 거야. 나도 나름 뿌리긴 했는데. 아, 진짜? 봐봐. 냄새 보여. 아, 그렇지. 어머. 내가 맞춰볼게. 동맥을 많이 나시는데. 힌트. 어렸지, 한 번 더 맡아볼래? 아, 몰라. 몰라. 나도 잘 몰라. 나도 그냥. 오늘 데이트 어땠어? 배불러? 배부른 데이트.
배불렀고 재밌었고 즐거웠고 이거 하면서 뭐 말한지 알지? 오빠는? 다행이야. 나는 아 왜 무슨 말을 하려고? 오늘 데이트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서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좀 변한 게 있었나 보네. 오, 오! 오! 그 이야기를 아, 이미 들은 거야. 내가 그렇게 만졌나 보네.